너무 좋았어요. 프론트맨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. 이번에는 DJ 프로듀서라던가 전자음악 하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베이스나 뭐 드럼 같은 것도 저는 없었으니까 저기다 제 목소리를 얹으면 어떨까, 못 보여준 하드하고 강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새로운 조합입니다. 멋진 무대가 될게요. 네. 유한주 씨랑 우리 다온이. 다온이 제가 네, 잘 데리고. 잘 부탁해. 아, 최고의 밴드는 실현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잘 지냈습니다. 저는 여태까지 록을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어요. 잔잔한 것도 해보고 싶고. 이제 관건이 이제 다온이인 것 같은데. 다온이가 일렉기타를 치고 퍼포먼스적으로도 상당히 훌륭하고, 근데 일단 일렉기타에 노래 둘이 하는 것도 뭔가 웃기기도 하고, 그래서 누군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약간 새로운 느낌을 줄 수가 없겠다. 좋아 좋아. 제가 근데 1라운드 때부터도 그렇고 가평에서부터 다온이랑 좀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. 우리 다온이의 연주 한번 들어볼까? 오, 통기타도 있고. 12살 치고 잘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너가 통기타나 클래식 기타를 잡으면 은 네.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? 어때? 좋아요. 편해요. 저희의 러프함이 묻어있는 초창기 작업실을 소개합니다. 공장을 제조해서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? 진짜 공장이네요.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따라라라따 이렇게 작업실이 있습니다. 따라라라따. 뭔가 좋은 거랑 이렇게 딱 하나씩 추려보니까 너랑 맞는 게 한 한두 곡 정도 있는 것 같아. 다나 링크랑 같이 해서 보내줄 테니까 한번 쭉 들어봐봐. 네. 응? 엄청 좋아요. 네. 레그 앤 본맨의 휴먼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. 한주 형이랑 저의 보컬이 좀 러프하고 거친 느낌인데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, 다온이가 좀 서정적인 느낌으로 통기타에 반주를 하고 다른 악기를 무조건 해야겠다. 제 모토가 네, 이가우스의 이문구. 저는 롤심이라는 악기를 인디차임. 인디차임. 이게 주고 저는 피아노를 잡고. 자, 다온이 군 경례. 딱 펴고 눈썹 대고 경례하고 바로. 그렇지. 다온이 병. 네. 할 수 있습니까? 할 수 있습니다. 더 크게. 네, 할 수 있습니다. 좋아 좋아. 아니 이번 컨셉은 뭐죠? 새로운 도전.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찢어놓자.